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그리고 자동차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해외영입에서 기획 업무는 어떤 것이고 마케팅, 판매, 딜러 개발과 같은 지원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에서는 PBB 관련 상품 기획자를 채용하고 있어 상품 기획 관련 면담 요청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저희 블로그에 강연 자료를 올려놓을 예정이니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장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수출 부문의 영업기획이나 영업지원부서 그리고 상품마케터, 상품기획본부의 상품기획자, 연구소의 제품기획자들은 시장 분석을 잘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장 유효한 인사이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3년 유럽 자동차 시장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으로 하여 정보는 어디서 얻으며 어떤 기법으로 어떤 시선으로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제가 기아에 있을 때 주요 정보원은 오토모티브 뉴스란 자동차 전문 정보 사이트와 자동차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고급 정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료로 오토모티브 뉴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속해 있는 자동차 전문 섹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은 판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CO2 규제 같은 법의 동향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판매 데이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1월 현대차 기아의 유럽 판매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SBS 등은 이 기사와 매우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CEA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데이터포스나 자토 다이내믹스가 같은 전문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우 광대한 자료를 돈을 내면서 이용합니다. ACEA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데이터로 월별로, 국별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연료 타입별로 판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별 판매 통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그먼트별 판매라든지 세그먼트 차종별 순위 등의 정보는 데이터포스나 자토 다이내믹스 같은 유료 정보를 이용하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업체도 무료로 매월 핵심 내용을 모아서 발표하고 있어 나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업종도 비슷하겠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국별, 메이커, 그룹별로, 브랜드별로, 세그먼트별로, 모델별, 파워트레인별로 분석합니다. 단계마다 분석하다 보면 크로스업 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장 경험과 직관이 더해지면 훌륭한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경험과 직관을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열정과 몰입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3년 유럽 승용차 시장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23년 승자는 테슬라와 중국 상해기차의 MG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차의 마켓쉐어는 5%에 도달했는데 이 숫자는 EU가 보조금 조사를 할 정도로 정말로 위협적인 것일까요? 전기차 판매는 전년비 28% 증가하면서 최초로 2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유럽 자동차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판매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는 계속 감소할까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까요?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그먼트별 모델별 판매 변화 내용 분석은 상품 기획자나 상품 마케팅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경쟁사와 장단점을 분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차기 상품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작년 판매는 22년 비 14% 증가한 1,279
9만 대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판매 대수와 300만 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앞으로 19년 수요 규모로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작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 자동차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는 두 자릿수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인플레가 높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독일 시장의 성장률은 7.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독일 경제 상황이 향후 유럽 자동차 판매 증감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24년 유럽 판매 목표를 23년보다도 낮게 잡은 것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경제는 불확실시되고 은행권 불안이 계속되는 유럽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크로적으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메이커 그룹별로 어떻게 판매되었는지를 볼까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되면서 폭스바겐 그룹은 산하 전 브랜드가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하면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2위는 스텔란티스이고 3위는 르노그룹, 그리고 4위는 현대차그룹이었습니다. 전년비 57% 크게 성장한 테슬라가 9위, 중국의 지리그룹이 10위로 탑10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포드의 전년비 성장률이 타사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책임자라면 이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대응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별 판매 분석까지 확대해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에서 22년 대비 순위 변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3사 간에 있었습니다. 꼴찌였던 아우디가 벤츠와 BMW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계속하여 폭스바겐이 1위, 도요타가 2위를 지키고 있고 기아는 연속하여 현대차를 제치고 9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년비 성장률은 부주와 함께 낮은 편입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에게 지고 있다는 점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23년 유럽 자동차 시장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유럽 시장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국 브랜드 수는 지리그룹의 볼보, 폴스타, 로터스를 포함하여 상해 기차의 MG, 니오, 샤오펑 등을 포함하면 32개나 되고 있습니다. 볼보 폴스타는 유럽 브랜드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차피 중국 지리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중국 업체의 24년 마켓쉐어는 4.9%입니다. 아무래도 볼보 폴스타 로터스는 유럽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볼보 폴스타 로터스를 제외한 중국 로컬 브랜드의 판매는 전년비 80% 증가한 32만 2,395대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마켓쉐어는 2.6%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EU가 중국 업체의 유럽 침공이라는 주장 아래 보조금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마켓쉐어를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32개 중국 브랜드 중 볼보, 폴스타, 로터스를 제외하면 1000대 이상 판매한 브랜드는 8개에 불과하며 그중 MG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에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중국 상해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지난해 23만 1,80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시장 점유율이 1.8%까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20번째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G는 쿠프라, 스즈키, 미니, 마스다를 제쳤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의 판매 비율은 미국의 20%, 한국의 22%보다 많은 27% 정도가 팔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렉서스, 알파로미오는 50% 이상 높은 성장을 했고 벤츠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브랜드 순위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12년에 18위였지만 작년에는 이제 닛산과 볼보를 제치고 16위로 올라섰습니다. 23년 판매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6만 6천 대였습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 제네시스와 막 진입한 중국의 니오, 샤오펑이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 니오는 중국 시장에서 15만 대를 넘어서면서 선전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처럼 브랜드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프트웨어 우위성이 잘 어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와 알파로미오는 독일 프리미엄 3사를 공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략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렉서스는 아직 볼보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두 브랜드의 성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깊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별로 모델별로 어떻게 판매했는지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와 비교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의 강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현대차 기아의 유럽에서의 강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